불법 의료 폐기물 창고가 고령에 이어 대구 달성군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불법 창고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발견된 지 석 달이 다 돼가지만 의료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바깥 천막에 쌓아놨던 폐기물들을 창고 안쪽으로 꾸역꾸역 밀어넣은 것뿐입니다. 경북에서 불법 의료 폐기물이 발견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야외 실온에 아직까지 방치돼 감염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두 차례 태풍과 폭염 속에 2차 감염 위험성은 훨씬 높아졌지만 불법 의료 폐기물 1,400톤 가운데 고작 400여 톤만 치웠습니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업체는 버젓이 정상 영업을 하면서도 정작 방치한 폐기물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당국은 이달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해당 업체를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바깥에 불법 보관된 게 처리가 먼저라는 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건 처리를 하고 책임 처분은 뒤에 가서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건 맞습니다. 해당 업체 말만 믿고 자체적으로 처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불법 의료 폐기물을 선처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일단 면제부를 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명백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적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의료 폐기물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불법 의료 폐기물을 치우지도 않고 해당 업체를 처벌하지도 않는 환경당국. 우리나라 환경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TBC 한연호입니다.